날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한번 도자기도 직접 만들고 네. 또 칠하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현재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현장으로 LTE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보람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가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부터 이 광주는요, 조선 왕실에 쓰던 도자기를 빚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 있는 도자기들, 와, 정말로 멋스럽고요, 예쁘고요, 그리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눈을 사로잡는 이 멋진 도자기, 와, 뭔가 용이 이렇게 하늘로 막 날아갈 것 같은 정말 멋진 도자기가 제 눈에 정말 탁 들어왔거든요. 선생님, 이 도자기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데 이거 어떤 도자기인가요? 이걸 이런 도자기를 어디서 보셨죠? 아니, 굉장히 눈에 익어요. 마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도자기는 미국 크리스트 경매에서 아시아 미술품으로서 최고 가격인 99억에 낙찰된 도자기입니다. 99억이요? 예. 이게 90... 아이고, 제가 1억 원치 만졌어요. 이것도 그러면 99억 원짜리 진품인가요? 아닌데, 지금은 재현한 작품이고요. 네. 여기 광주 도자기가 유명해진 거는 조선시대 때 임금이 쓰던 도자기, 조선 백자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도자기를 보는 눈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거 너무 비싸니까 저희가 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도자기는 없을까요? 예, 이쪽에 보시죠. 요거. 네. 이는 반상기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이제 어버이날 정도에 리포터께서도 한번 아버님, 어머님한테 한번 선물해 보시죠. 오, 다짜고짜 선물을 벌써. 그 반상기가 그럼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이쪽으로 보면 국하고 밥그릇을 담는, 국을 담는 거고요. 요건 반찬. 수저받침, 물컵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를 보면 칠첩반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 선물해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 선물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어떤 도자기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제가 아무래도 도자기를 보는 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용 도자기를 확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딱 짚었잖아요. 예, 이 비싼 도자기를 보는 눈이 있는 만큼 우리 선생님께서 보여주는 도자기를 제가 값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도자기인가요? 네, 이쪽 도자기인데 우리 리포터께서 이 도자기가 얼마 정도는 한번 맞춰보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허해가지고요. 뭐 아무것도 없고 민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쳐줘서 사이즈가 크니까 60만 원 정도? 저는 100만 원이요. 그래도 그 말씀하신 이 도자기는 그 광주의 그 유명한 다랑아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다랑아리는 리포터께서 6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5대째 도자기를 하고 있는데 5대째 하고 계신다고요? 예, 예. 지금 이 도자기는 한 400에서 500 정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요? 어머, 장웅 아나운서도 틀리셨네. 저만 틀린 게 아니에요. 와, 저는 아무 무늬가 없어가지고 별로 안 비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다랑아리는 여기 금으로 돼 있죠? 네네. 큰 접시 같은 걸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게 위에 아래 대칭이 되게끔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보면 색깔도 보면 우윳빛 아주 그냥 설백자처럼 하얗죠. 이 매력이 이 다랑아리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보니까 보고 싶은 게 꼭 저를 보는 것 같네요. 보면 네네? 볼수록 보고 싶거든요. 여기 오시면요. 또 여러 가지 체험까지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도자기를 체험을 한다는 거는 빚는 거죠. 물레를 빼면은 서운한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야, 지금 빚고 계신 요 도자기는 어떤 건가요? 예, 백자 항아리입니다. 가정, 백자 항아리 가정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사실 요거는 이렇게 멋진 남성분과, Oh my love, my dad. 뭐 요런 거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저야 고맙죠. 감사하죠. 집에 아내분이 보고 계신 건 아니시? 혼나죠, 그럼. 제가 손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봐도 괜찮을까요? 예. 이거 자꾸 맞추면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하셔갖고 오른손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뭐. 불안해요. 아이고야, 예.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망친 거를 금방 복원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곳에 오시면요. 여러 가지 체험들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건 물론이고요. 이 도자기의 주 재료인 흙과 관련
이르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흙 밟기, 흙 떡매치기, 그리고 전통 가마 불지피기, 거기에 도자기 장식하기 등 정말로 여러 가지 체험을요. 무료로, 모두 무료로 여러 가지 체험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이곳으로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T 현장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 현장에서 이보람이었습니다. 네. 와, 가볼만 하겠네요. 네. 방금 소개해드린 이 경기도 광주 외에도 이천과 여주에서도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도시마다 전부 다 색다른 주제로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비교하면서 즐기는 재미도 그렇죠.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요.